오늘 멀리 김해에서 저하고는 이제 몇년 되셨죠? 마이크. 마이크. 3년 넘었나요? 4년 넘었나요? 훨씬 넘었죠. 4년. 예전에 대전 계실 때. 그때부터니까 한 그때부터. 10년 되셨네. 아주 오래 되셨는데 나이가 이제 환갑 넘으셨다고. 안 됐습니다. 환갑 아직 안 내년에 환갑입니다. 되셨는데 건강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저하고는 또 국방과학연구소 제가 있었을 때 계셨던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오늘 많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계시는 이야기도 뭐 세상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인사 좀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수부입니다. 저를 무척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팬입니다, 팬. 예, 오늘 저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이제 이 국방부에서 하는 탱크, 이런 무기체계 테스트, 미사일 발사, 이런 데 현장에서 정말 건강히 다니시면서 그 포금을 들어가시면서 방송하는 저도 뭐 탱크 실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옛날에 그런 이제 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스튜디오라는 제품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 노트북을 아 저기 이 대표님 저 저걸 해놨고 저게 예, 그 뽑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오늘 계신 것은 이게 제 앞에 이런 모니터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은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대표님 그동안 쓰시던 여러 가지 방송 장비, 스위처 믹서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풀스크린에서 큰 데서 스위칭을 해왔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이런 사진을 보인다거나 동영상 같은 걸 보여서 수업하는 걸 보인다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방송에서 하는 스위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이사장님하고 같이 이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방송 사무실, 개인 노트북도 방송이 되고 교실도 방송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는 일을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현재 제가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연결하기 위해서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제 노트북을 저쪽 컴퓨터에 키기 위해서 노트북 화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실 때는 이 대표님이 크게 나오고 또 이제 제가 크게 나오면 제가 크게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여기가 약간 섭섭하니까 여기다 그림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 가짜 책상입니다. VR 책상이죠. 책상에 있는 것처럼 해서 제 카메라를 그 스위처 믹서에 나오듯이 크로핑, 스케일링을 해서 여기다 붙이고 이쪽에 이제 이런 내용들 보이는 방식을 쓴 거죠. 이게 다른 스위처, 지금 갖고 계신 스위처가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스위치는 거의 안 씁니다, 아, 쓰고 뭐 다른 회사 것들도 좀 있었잖아요. 저희는. 다 정리했죠. 정리했고 써보신 경험으로 이제 만약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스위치 장면 이렇게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를 스위치에서 하시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저 모니터 좀 조금 크게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크게 바꾼다 이거 스위치랑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할 수는 있지만 PIP 모드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좀 불편하니까 자주 하지는 못하는 거죠. 또 배경에다가 이제 좀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놨다. 이런 걸 하려면 어렵잖아요. 엄청나게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죠. 그리고 또 거기다 컬러를 좀 바꿔서 분위기에 좀 맞게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다그 스마트 혁명의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해서 설명하면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송 전문가들만 했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일반인들이
그걸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기술. 그런데 그게 그냥 원터치로 마우스만으로, 여기 저희는 이제 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이번에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카메라 마이크를 포함해서 350만 원에 방송국을 저드리겠다. 교수님들 방 다 이걸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그 교수님들이나 강의하실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쪽 업계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인데는 위기의식입니다. 왜 위기예요? 실제 조금 진입 장벽이 좀 높고 예. 그렇게 해야 수익적인 예. 부분도 진행할 수 있고 그랬는데 사업도 생기고 예. 이건 너무 쉽게 고퀄리티의 영상이 나와버리면은 저희들 설 자리가 없거든요. 아니 그 교회 다니시는 이저 집사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이 저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기술을 다 그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 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옛날에 자동화가 될 때 사람들 기계가 저렇게 여러 가지 나오면은 사람들은 뭐 하고 먹고 사나 그랬지만 지금 좌우는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표님이 이제 저의 말하자면 그 저보다 더 많은 방송 경험, 실무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 이 스위처 믹서로 하던 기능, 즉 이 현재 나오는 여기만 크게 해서 이렇게 놓고 거기서 장면을 전환시키면서 스위칭을 하던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던 게 방송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을 그 발표하는 사람, 요새 게임 방송을 해도 게임 중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새로운 방식의 방송 문화를 가지고 교실에서도 이걸로 하고 교실이 이걸로 하면 이게 전 세계로 나가니까 교실이 오픈되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여기 방에 오늘 오셔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것이 됐는데 이것이 되기까지에는 다림이 이렇게 스위처 믹서를 쉽게 할 수 있는 걸 만든 거 하고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역할을 해준 거죠. 저 방송 송출을 돈 안 받고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한테 보이고 녹화해 주는 걸 저쪽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 방송 같은 데는 TV를 보내려면 한 달에 2, 3천만 원 내야만 송출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송출을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세상이 변해서 소위 선생님들의 지식을 발표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다 바뀌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TV 방송 시대에서 유튜브 방송 시대로 변화가 됐다. 유튜브가 방송이다. 페이스북이 방송이다. SNS 통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는 글이나 글씨 그림만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든 게 우리는 자료를 제작하는 컴퓨터에 자료를 제작하는 거였다면 선생님이 강의를 여기다 같이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과거에는 파워포인트에 커서가 움직이고 소리만 나왔다면 지금 선생님이 같이 나오니까 이것이 이 강의를 완성시킨다. 컨텐츠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딜리버리가 되고 녹화되고 다음 세대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단계의 그 방송 문화, 통신 문화. 지금 뭐 텔레비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와이파이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프린팅 방식도 나오고 한 엄청나게 많은 역사 동안 많은 데서 했던 것이 정보 전달을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더 좋은 세상을 하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였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폭발적으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삼성이 스마트폰을 뭐 구글에서 또 저런 유튜브를 또 새로운 와이파이를 한다고 통신회사 퀄컴 뭐 LG 삼성 이런 데들이 다 전 세계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2000년대 이후에 이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뭐 이사장님도 지금 사실 핸드폰 샀지만 100만 원 넘는 거 사신 거거든요. 그 돈들이 다이 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사실 투자가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그것의 파이널 골은 뭐냐면, 이 제가 보기에는 지식 정보를 나누어서 더 빠른 발전을 하게 하는, 어쩌면은 하나님 믿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태초부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해석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TV에서 사업이 SNS 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지금 종편을 포함하는 방송사들은 다 여기에 사업 비즈니스의 센터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국에 사용한 스튜디오, 방송 스튜디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스튜디오에 카메라와 조명과 여러 그 카메라맨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조정실의 스위처라는 걸 통해서 송출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스위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멀티 에미, PIP 믹서 기능, 스위처 플러스 믹서가 되고, 거기에 3D 효과를 주는 3D 믹서가 되게 되면, 그건 가격이 또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인터넷 방송은 제가 보기엔 대략 이 스튜디오로 해도, 물론 M이나 I로 올라가면 더 여러 기능이 많지만, 충분히 빠르고 쉽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방송 시대에 맞는 장비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이 툴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위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교실이라 그러면, 교실의 수업 대신에 스마트폰의 교실을 만든다면 선생님과 칠판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강의가 될 것인가 하는 스마트 세상으로의 강의 장치를 지금 여기 있는 아이 스튜디오다, 이 스튜디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이제 혼자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요건 이제 저희 V 스튜디오라는 거를 지금 그 TV 조선에 쓰고 있는 이제 뉴스 채널에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그래픽을 한 겁니다, 여기가. 실제 그 비디오월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송국이 그냥 천 앞에서 제가 하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되면서 제작 경비가 절감이 되고 시간이 절감이 되니까, 그런 것을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복잡한 것들이 실정이 많아서 그런데 다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JTBC 혹은 TV조선 같은 데서 나오는 방송이 더 이상 테레비 앞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SNS 방송으로 전환이 될 것은 틀림이 없고, 지금 이제 그 이사님이 갖고 계신 V 스튜디오는 이 스위처, 현재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를 크로마키 없이 지금 저희가 하듯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는 간단한 모드의 전환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한쪽 씬이 커지고 작아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브이스톤이 이게 6개씩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스위칭도 되고 믹싱도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중계차를 보내지 않아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하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옛날 마이크로웨이브나 세틀라이트 위성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죠. 특파원 나오세요 하면 한 3, 4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변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보내는 방송이 충분히 이 실시간 방송으로 딜레이 타임이 한 100에서 200ms 이내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처럼 얘기를 하는 현장 인터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그 김해 그 스튜디오에서 그 V 스튜디오 가지고 멋진 장면을 해가지고 서울, 부산, 경기 있는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같이 동시 방송이 가능하게 되는 스마트 방송이 이미 가능하게 되고, 그런 툴들을 다림의 이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에서는 다 그것을 포함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튜디오 이상급, M스튜디오 이상은 전부 그린이 돼서 버철로 이렇게 날씨나 이런 것들 같이 실제 다 사용하게 되고, 이것도 저희가 처음 만든 HD 방송을 가지고 MBC에서 했던 그 날씨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것은 이제 그 영국에서 하는 스카이 뉴스죠. 스카이 뉴스의 라이브 채널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해외 방송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뉴스와 굉장히 다른 다이나믹한 방송을 합니다. 과감히 외부랑 연결을 하고, 과감히 씬을 컬러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이런 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뉴스 채널 특히 그걸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유사합니다. 어깨걸이에다가 한 게 나오고 어깨걸이 크게 나오고 끝. 말씀 거 읽어주고 자막 나가 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 블룸버그처럼 뭐 이런 데 가격이나 자막도 좀 가감하게 넣는다거나 이거는 이제 스카이뉴스인데 블룸버그 아니고 또 현장 특판을 가져오고 현장과 여기를 연결하고 또 이런 가상 스크린에다가 현장을 보여주면서 얘기도 하고 뭐 한번 그 인터넷에서 스카이뉴스를 쳐가지고 보시면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는가를 아실 수 있는데 이건 CNN입니다. CNN에서는 뉴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9시 뉴스라는 거는 30분 안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우리나라의 얘기든 전 세계에 일어나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이걸 30분 안에 함축해서 그 9시 뉴스에 나가는 건데 그때 이 보이는 장면들이 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보일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그 방송들은 9시 뉴스부터 그거는 우선 아나운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현장 장면을 주로 하기 때문에 편집 제작을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그 라이브 개념이 약하죠. 제작한 걸 플레이하니까. 그런데 지금 CNN이나 마른데 우리나라 뭐 YTN 이런 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현장과 연결하는 라이브 방송들이 이제는 빨리 만들어진다. 5시에 막 바삐 작업을 해서 9시에 나가는 그런 8시, 9시에 나가는 그런 방송국이 아니라 이제는 이 즉시 그 순간 30분 전에 온 것도 바로 땡겨서 얘기하고 현지 특파원을 불러서 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중계차의 개념을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사장님 여기 오셨는데 저는 김해에서 이 방송을 직접 연결해서 편안하게 뭐 목사님 얘기를 방송해도 되고 또 교수님들의 얘기를 해도 되고 이런 것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게 꼭 저만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멋진 방송을 거기서 해주시는 것이 지금 이 스마트 시대의 변화에 우리 저 이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막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장비를 갖고 계시잖아요. 뭐 스튜디오도 갖고 계시고 비디오 월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비디오 월 크기를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이사장님밖에 없을 것 같고 교육장이 있으시고 모바일 트랜스미션한 장비 손수 개발하시고 정말 엄청나십니다. 그거를 다 해오시면서 지금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기에서 달리면서 그 이너셜 내비게이션 정보를 다 캐치해가지고 트랜스미션 시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 연결해서 한번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 비클 탄 것처럼 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의사님들이나 이 모든 분야죠. 그 회사에 있는 분들, 연구소에 있는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본인이 하고 있는 정보를 잘 남길 필요가 있고 지금 만들어 남기는 자료들, 문서는 그 자료로 정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문서를 만든 다음에 학회에 가서 논문을 보내놓고 발표장에 가듯이 발표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논문을 쓴 다음에 논문은 암호고 그걸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다른 얘기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강의도 비디오로 주고 학생들이 짧게 보고 공부하고 와서 토의하는 식의 문화를 바꾸는 그 플립러닝처럼 지금 선생님들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가서 찍는다.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방에서 직접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튜디오, M스튜디오 혁명을, 혁명이라 그러면 너무 거룩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해나가려는 거고 거기에 그 교회 집사님 뿐만 아니라 다림의 집사님이 되셔서 저는 아주 장로님을 드릴게요. 다림 장로님을 드려서 그 학교에도 데모도 좀 편하게 가서 설치해서 바로 선생님 녹화해보세요. 방송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린을 내리면 버츌로 해서 하는 아이스댐스도 보이시고 이렇게 해서 전 우리나라 그 남부지방에는 대학이나 혹은 교회나 전도사님 방이나 목사님 방이나 또 학생들이 있는 팀장들이 하는 회의실이나 전부 이걸 넣으면 회의는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텔레라는 것은 그 원격 강의, 원격 수업 이런 것인데 지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건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하는 거죠. 지금 그 여기다 USB로 넣어서 하는 걸 보면 강의실에 강의를 이렇게 이걸로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강의실에 있는 교탁에 이 노트북이나 이 버전을 넣으면 물론 M을 넣으면 더 좋겠지만 I로 해도 지금 E로 해도 이렇게 강의가 나가고 평상시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내보내다가 이렇게 내보내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 스파크 포럼 같은 거 발표할 때 여기 이제 그 포럼 그 장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화면에 크게 실제 프로젝터 화면 전체가 커졌다가 또 자료가 커졌다 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E스튜디오, M스튜디오 이런 걸 쓰게 되면 e-learning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된다. 이것은 이제 벨지움에서 하고 있는 그 e-learning 컨퍼런스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이 디박스라는 벨지움 그 컨퍼런스인데 여기서는 그 강사 트래킹 카메라로 이 강사를 따라다녀요.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보입니다. 이거는 16대 9 파워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6대 9를 이렇게 줄어들이면 이 나머지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거기다가 사람을 잘라서 이건 크로핑해서 넣은 거죠. 이렇게 넣고 나니까 이게 지금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보여야 되는 파워포인트는 약 반밖에 안 됩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스크린을 7인치로 하는 걸 샀는데 사실 3.5인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여기를. 또 강사도 여기 얼굴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한 시간 내내 강의하는 거는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자료를 크게 할 때는 자료를 크게 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 크게 할 때는 선생님 크게 한다 그거죠. 왜냐하면 교실에서는 선생님 보는 시간과 자료 보는 시간이 학생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 가면 선생님 칠판이 있었는데 칠판 볼 때는 이게 저절로 커지게 한 거죠. 마우스가 올라가면 커지니까. 또 거기에 그리는 게 필요하고 자료를 바꾸는 게 필요하니까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원격지 화상이 지금 하듯이도 되고 노트북으로도 되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 파워포인트라는 것은 실제 파워포인트 화일을 여기다 올렸는데 그 화일에 있는 동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 파워포인트 화일 안에 애니메이션이 안 돌아가지만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는 여기서 이런 게 모두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프레젠테이션 장치로 이걸 사용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녹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강의실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쓰게 되면 선생님이 이 카메라 쪽, 학생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카메라 쪽을 보고 얘기하면 눈이 화면을 보고 있는 학생들과 동시 눈맞춤이 되는 특허 기술이라는 겁니다. 눈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사범대에서 많이 가르치죠. 학생들 두루두루 교실 전체를 보면서 강의하세요. 하지만 E스튜디오 방식이나 M스튜디오 방식을 쓰면은 선생님 눈맞춤은 교실 안에 모든 학생과 동시에 되고 또 이 화면이 이렇게 되는 순간 학생들 다 여기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그냥 선생님이 얘기를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선생님이 커지니까 선생님의 자동 눈맞춤과 또 실제보다 한 20배 큰 화면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교실에서의 화면이 되고 그런데 그런 강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있지만 여기 보는 시원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실제 서울대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불평을 하나, 강의하시는 분은 불편한 건 없는가, 또 그렇게 된 강의가 녹화되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가니까 서울대의 모든 강의실들을 오픈합시다. 거기 나라에서 세금 주고 교육하는데 또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되지. 왜 그거를 지금 녹화나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모든 교실에서, 모든 사무실에서, 모든 미팅룸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커다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텔레클래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받고 수업을 받았다면 이것만 보는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원격에서 똑같은 걸 보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실에 텔레클래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비디오 컨퍼런스가 있고 텔레프레센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화상에 쳐보면 비디오 컨퍼런스는 얼굴만 보는 거고 텔레프레센스라는 거는 테레비 하나에는 발표자가 또 하나에는 파워포인트가 나가는 것을 텔레프레센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림이 얘기하는 텔레프레젠테이션은 프레센스 제가 테레비 옆에 하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스마트 공간에 있으면서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이것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그냥 강의 녹화하는 장치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스위처 믹서 아닙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방송 기술과 지금 나와 있는 텔레 컨퍼런스 하는 기술과 유튜브 방송과 페이스북 방송을 연결해주는 소위 게이트웨이를 제공해서 거기에 강사, 즉그 선생님과 자료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합성이 돼서 그거를 유튜브로 보내주는 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내주는 또 스카이프 같이 양방향 화상회의가 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줌에 보여주는 장치로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심리스 개발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줌 키면은 저 화면이 상대방한테 가고 상대방이 보이는 것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 방송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SNS 쪽으로 가는 건 알아서 다 개발이 돼 있고 그 안에는 가상 전자칠판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다가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보여주거나 핸드폰 찍어온 비디오들을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크로마키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위처 믹서 기능을 그냥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공간이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AR 스튜디오처럼 이 책상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면을 작게도 하고 아름답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AR 스튜디오라고 제가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그 안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서 장면의 느낌과 분위기가 다 바뀌고 그걸 또더 변화도 시킬 수 있고 컬러도 바꾸고 하는 것을 한 장비에 넣어놔서 거의 디자이너 없이도 이 장비를 가지고 스튜디오 구성서부터 장면 전환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 모니터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여기 가서 위치만 살짝 조정해서 바꿔주고 또 거기에 카메라를 그좀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버추얼 카메라 실제 카메라가 아니죠 카메라를 잡고 줌을 시켜주기도 하고 사람을 더 크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위치 밑으로 이렇게 책상이 나오게 해서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그 가상 모니터를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되고 이것이 3D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또 커브를 여기다 줘서 우리가 그 커브드 스크린에 하는 것처럼도 다할 수가 있게 만들어서 이 장피를 우리는 이 가상 교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사용하는 것은 저기를 눌러서 하는 것도 되지만 자동으로 마우스 포인터에 의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자기가 선생님 여기 설명하려고 가면 여기 내용이 저절로 커지게 만드는 인텔렉츄얼한 소위 그 작은 AI 기능을 넣어서 아무도 이 장비를 배우지 않아도 USB만 가지고 꽂으면 바로 이 강의가 나가게 되게 함으로써 이것은 강의 장치로 특허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일방적인 강의를 많이 하게 돼서 그런데 이그 복음을 전파하려니까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을 스위칭해 가면서 보이고 해서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대표님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번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2년부터, 93년부터 좀 이따 런닝이 사와주세요.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런닝이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리니어 작업하던 게 런니니어 바뀐 게좀 획기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것 같으면 지금 이 상황도 또 다른 하나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맞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수년 전부터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회장님을 많이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지금 그 난리니어 시대, 이게 2000년대 초그 이전, 그러니까 1997, 8년도에 가면은 방송 전시회 가면은 이제 비선형 편집기라는 것들이 막 출연을 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뭐 그때 정말 방송 전에 가면 매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깜짝 놀란 효과들이 나오고 소위 리니어 편집기 그 베타캠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마크인 마크 잡아서 컷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주기도 하고 또 믹싱도 하고 이런 걸 보이면서 막 천지개벽처럼 방송 기술이 선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버처 스튜디오들이 많이 대중화됐는데 그때 다림에서
트랙리스 버추얼셋을 가지고 오라드 비주얼 D는 앞에서 크게 어나운스를 했죠. 포에 이런 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랙리스라는 기술,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좀 카메라가 변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변하는 게 사실 트랙리스 카메라가 움직이는 건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는데 그 사이에 방송의 개념이, 이제 그 편집 이런 걸 해서 쓰는 게 방송이었으니까, 방송의 개념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테레비에서 SNS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최근 2, 3년 동안 소위 3G에서 4G로 넘어가면서 동영상이 핸드폰에 자유롭게 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난 거죠. 동영상을 보는 것은 테레비에서만 보는 거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무수히 많은 사람 유튜브에 강의나 동영상을 올리면서 보게 되는 게 되면서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데, 그중에서 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소위 교실, 서울대 교실이 몇 개며 연세대 교실이 몇 개며 우리나라에 있는 12,800개의 초중고 학교의 교실이 몇 개인가를 보시면은, 거기서 있는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거의 한 편도 실시간으로 방송 녹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은 사실은 이 스마트 혁명이 일어났게 됐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보는 게 있는데 왜 스마트폰에 안 보여줍니까? 하는 생각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그 지금 5G를 이야기하는 4G 시대, LTE가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 강의가 현장 중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로 찍어서 중계하는 걸 보면 선생님이 어둡게 나오고 프로젝터가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식을 모든 교실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 학생도 나올 수 있고 자료도 나올 수 있고 장면도 켜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동으로 그냥 평상시 강의하듯 하면 그 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그 교실은 교실에 듣는 사람 이상 밖에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 혁명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노력했던 4G 시대, 5G 시대의 통신 기술과 또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술을 계속 만들어서 왔던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다 돈을 100만 원씩 주면서 사가지고 이 쓰는 고객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합심이 돼서 그 자금이 전 세계를 지금 소통하는, 그저께 제가 아프리카랑 해보니까 아프리카 이그 어느 나라야, 거기 작은 나라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HD로 방송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거기서 핸드폰 연결해서 저랑 회의를 했는데, 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 라이브 방송한 게 있는데, 정말 세상 구석구석이 모두 이제는 연동되는 때가 되었구나. 다 연결되었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미디어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서 소위 HD급 이상의 동영상이 나가고, HD급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사람 시력이 1.0 정도라고 보면 더 이상 모니터에 깨끗이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4K, 8K는 가까이 가서 봤을 때 그런 거지, HD 정도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HD로 나오는 화질로 전 세계는 미디어 플랫폼에 충분한 그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거의 갔다. 충분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이는 비디오와 파워포인트와 자료와 교실과 환경을 어떻게 합성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이 장치는 방송국이다. 이 장치를 연결하고 네트워크 케이블만 꽂는 순간 이 장치는 저장하는 장치만이 아니고 이걸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장치다. 페이스북으로도, 스카이프로도, 줌으로도, 인터랙티브 양방향까지 다 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의 공간을 오픈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다림 집사님이시고 오늘 장로님 승격하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이나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의 성장하는 얘기나 모든 거를 불과 350만 원이면 담을 수 있는 이걸 써서 설치하는 걸 파격적으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처음입니다.